저 지금 퇴근하고 인테리어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하기 전부터 아, 인테리어 잘 알아봐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공사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지금 벌써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 공사 왔는데 오늘 너무 무서워. 공사 현장에 왔고 일단 우리가 원했던 게 이쪽에 전부 다 선 따야 됐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전구가 생각보다 저희가 원하는 거랑 조금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오늘 조금 확인을 먼저 하려고 왔어요. 이제 뭔가 지금 전선이나 이제 전기공사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원래 미팅이랑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인테리어가 처음이어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데 이제 다 간접등 넣고 매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매립등 공사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안쪽에 조정 욕조를 좀 쌓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높이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여기 다 간접등 요구를 했는데 간접등 레일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 다 확인 하나씩 하는 중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 내가 보냈잖아. 여기 그 본사 담당자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 우와! 열받아. 아 열받아! 여러분 저 지금 인테리어 하는 중인데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한 지 3일째예요, 3일째. 근데 지금 뭐 거의 울고 싶어. 아까 막 살짝 울 뻔했어. 근데 원래 담당을 해주셨던 담당자님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서야 제품 피드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친구랑 나랑은 그냥 담당자님이 잘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제 믿고 그냥 뭐 타일이랑 벽지, 도배, 장판 뭐 이런 거 고르고 막상 공사를 들어갔는데 전기 어느 위치에 꽂는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몇 개의 매립등이 들어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뭐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지금 계약서 하나씩 다시 보면서 카탈로그 보면서 저희 의견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본사 담당자님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미팅 하려고 해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로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프로세스를 잡아가자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오늘 저희 환불 룩입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담당자님한테 따지러 가요. 나는 오늘 컨셉이 마음은 하얗지만 너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까매졌어 라는 컨셉이고 그냥 약간 그라데이션 빡침처럼 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어두워진 컨셉이에요. 근데 난 아직 이렇게 긍정적이지? 네. 아니야 나 어제 엄청 속상했어. 나 진짜 자기랑 전화하다가 울 뻔했어. 진짜? 아이 괜히 저희 다시 방문했어요. 4번부터가 없었죠? 4번부터 건너뛰고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세상에나. 지금 다시 한번 그 발코니 주방 옆에 발코니 좀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이 네.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선반 같은 것들이 팬티. 네, 그거 추가로 더 뚫어서 네 넣기로 했었어요. 네 맞아요. 상부장 그렇죠. 변기 위에 맞아요. 하나 넣어주세요. 그거예요. 네. 벽도 다 철거한 다음에 네. 다시 이렇게 쌓고 네. 방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타일을 시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물이 담겨질 거잖아요. 네. 얘가 아무래도 안쪽에 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일의 저 부분들이 습식이다 보니 방수를 해도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이거 해놓은 것이 다시 다 철거하고 네. 아. 다 싼 다음에 방수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아, 네. 센터에 맞춰서 네. 네. 최대한 센터에 네. 시공을 하고 여기 코너에는 또 실리콘을 마감을 하니까 아, 네. 네.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집이 완전 엉망이에요. 짐들 다 막 내려와 있고 이쪽에 막 다 화장품 널브러져 있고 여기 지금 막 다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더러운 이유가 제가 이사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미뤄지면서 호텔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장 숙박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쓸 화장품들부터 지금 가져가려고요.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엄청 많은 나이 리드 테스트 중인 달버 쿠션까지 그리고 기초 제품들도 왕창 챙겼어요. 여기는 헤어 제품들이랑 뭐 바디 제품들만 간단히 챙겼고 여기는 지금 뜯지 않은 새 제품들 여기에 이제 옷을 넣을 예정이고요. 한숨이 나온다. 이제 마무리. 더러워. 여러분, 저 오전 7시 반이라서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드디어 이삿날입니다. 짐이 엄청 많죠? 우와, 정들었던 나의 짐, 이사가요. 호텔 들어갈 짐은 다 싸놓고 이제 이삿짐 센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정들었던 집, 안녕. 이제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저 집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사 다 하고 원래 여기 있었던 저희 전세금을 빼서 원래 제가 살고 있었던 세입자분한테 돈을 드렸어요. 아, 난 없어 돈이 이제. 저 이제 현금 빵원이에요, 빵원. 안 돼, 마지막 이체 갑니다. 가지고 요리해 먹을 거야. 아이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예뻐? 창 보러 갑시다. 과자만 있으면 돼요. 과자? 김치는 줄까요? 우와. 자기 밥 이 집 많은 어 중에도 나 영상 찍어준다고. 좋다. 나 호텔 한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호텔 한다고요? 응. 어때요, 자기? 너무 좋아요. 호텔 살고 싶죠? 맞아. 오, 짐도 다 정리하는 거야? 나는 이 많은 캐리어를 다. 이거 다 옷이랑 화장품이라고. 지금 대충 짐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화장실에 간단하게 놨고요. 여기는 아직 짐 정리 한참 해야 되는데 뜯지도 않은 새 제품들이랑 4월 달에 사용을 해봐야 되는 제품들 그리고 막 테스트 제품들이랑 시딩 제품들도 있고 옷이랑 이런 것도 좀 챙겨오긴 했는데 옷보다는 화장품 하나를 더 챙기자는 마음으로 알차게 챙겼습니다. 이제 영상을 못 찍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호텔이에요. 우선 여기는 입구 들어오자마자 제가 신발을 몇 개 갖다 놨어요. 큰 거울 지나서 쭉 들어오면 여기 안쪽이 이렇게 식기세척기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막 오븐도 있고 먹을 것도 해먹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 호텔을 예약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딱 이 뷰에 반해가지고 이 호텔을 예약한 것도 있거든요. 대교가 보이는 뷰고 여기 앉아서 욕조에서 짜잔 바깥을 바라보면서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이렇게 목욕까지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헤어플러스 제품만 저 쓰거든요. 헤어플러스 제품 트리트먼트랑 그리고 헤어플러스 샴푸랑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로레알 제품 나의 아드마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이것도 제가 갖다 놨고요. 브링그린의 사철수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이것도 잘 쓰... 여기는 이제 기초 제품들인데 뭐 두루두루 잘 쓰는 애들이죠. 제가 잘 쓴다고 최근에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메디큐브도 가지고 왔고 나의 사랑 플라초이스 그리고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최소 영상에서 두 번씩 이상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고데기는 저 거의 다 다이슨 제품들로 챙겨왔어요. 아 그리고 바로 나와가지고 반대쪽으로 오면 여기는 침실이에요. 거울 앞에는 TV. 근데 이 TV 스마트 TV가 아니라서 HDMI 꽂아서 봐야 돼서 좀 불편하고 나의 한 달짜리 드레스로 그냥 살 생각으로 기본템들만 몇 개 챙겨왔어요. 분명히 난 옷을 살 거니까. 나갔다 오면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 누군가 자꾸 나의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이모님이 있다는 거. 대신 편한 거는 여기가 택배가 가능해서 택배는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알리올리오 먹을래? 봉골레 먹을래? 봉... 술 들어가요? 어? 와인. 아 와인 들어가요? 네, 와인. 아 근데 봉골레 만드는 거 지금 유튜브 들으면서 왔어요? 어. 아 근데 이분이 외국인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무슨 외국어를 듣나? 그래서 아, 일로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뭐 이탈리아 분이신 거 같은데 추천 받았거든.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어려워요? 어 듣고 있었는데 이게 막 뭐 I did it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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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이러면서 영어로 하니까 모르지. 어, 일단 여기는 약간 요리하는 그런 데잖아요. 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오 우왕 요리해주는 거야. 오~ 너무 맛있어 보여. 나 이거 벌써 먹고 싶어. 진짜? 하나 먹으면 안 돼? 하나 먹어도 돼요. 짭조름해. 짭조름하지? 응, 맛있어. 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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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왕 내 자기가 만들어주는 가습. 아니 진짜 근데 불이 너무 약해. 어떡해. 우왕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야 될 텐데. 다 가져왔어. 대박 여기. 우와. 근데 있어 보인다 되게.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짠 맞다 무거운 거야? 셰프님 어떠세요? 짜요. 완전 짜지 좋은데. 딱이야. 맛있어. 자기 진짜 맛있다. 고마워. 진짜? 라면은 진짜 빡센 것 같더라고.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이 오일 쪽을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오고 하면은 오일 파스타랑 스테이크랑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